물량이 없어 중단됐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곧 재개됩니다. 이런 가운데 미국이 여분의 백신을 풀기로 해서 한미 백신 스와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자세히 알아봅니다. 이한나 기자. 네, 이한나입니다. 수급 대란 우려가 있었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언제부터 재개되죠? 네,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재개됩니다. 직계약한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내일 도착하는 등 수급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인데요. 이번 화이자 1차 접종은 75세 이상 고령자 등 204만 명이 대상입니다. 65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자는 오는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. 이런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 중 절반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. 한편 현재까지 103만 9천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는데 전체 국민 중 약 2%입니다.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미 확보한 백신 중 일부를 풀기로 했는데 이러면 한미 백신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연설에서 오는 6월 말까지 2천만 회 분량의 화이자와 모더나, 얀센 백신을 해외 국가들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했던 6천만 회분을 합치면 미국이 공유할 백신은 총 8천만 회분에 달합니다. 오늘 발표에서 백신을 어느 나라에 공급할지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.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백신 교환을 추진해온 한국이 공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주한미군이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 1만 3천 회분을 무상으로 제공할 뜻을 밝혀와 방역당국은 접종 시기와 대상 등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.